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 가요. KCTV 제주 방송. 다들 편안 애지양 제주원 뉴스오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은 뒤 제주도가 방역이 느슨하여지 카부된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염수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에 돌랑 침체된 제주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여 도랜 공직자들신 뒤 강조하여진 고람수다. 경호곡 방역의 최대의 적은 방심이란 고르멍 도민터리 일상을 회복하는 뒤 나타나는 장애 요소나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여도랜 당부하여진 고람사. 제주도는 또시 일상 회복 추진 당광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간 지원 정책광 시책 과제를 발굴하염진 고람사. 제주시 봉계동 폐기물 처리 시설 사용 기한이 오는 2024년 1월 고장 연장되어진 고람사. 제주도광 제주시 봉계동 시래기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는 이치루컨 내용으로 최종 합의허연 협약을 체결하여신 뒤 이번 처리시설 사용 기한을 연장허멍 봉계 모수를 위한 봉계 힐링센터 조성사업광 명도암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등 마을지원사업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허여진 햄수다. 경호곡 현재 야적 중인 고형연료광 폐목재의 처리는 오는 2023년 2월 고장 완료하고 매립장의 최종 복토는 2023년 12월 31일 고장 못 모치기로 허여진 햄수다. 제주시가 봉계동 안이 대규모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 면적이 늘어날 것담수다.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을 공고하연해 오는 12일 고장 시민의견을 받암신대양 용도지역 변경은 대기고등학교 동편이광, 봉계초등학교 서편이 2개 블록에 이신 소십 3만여 제곱미터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임수다.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 이하로 제한되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이 되면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은 200% 이하로 높아진된 고람수다. 제주시는 이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걸청 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민 환경청광 협의연 우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캔 고람신계마심. 구좌읍 바당 앞이 추진되는 제주에너지공사의 한동광 팽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또시 제동이 걸렸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요자기 한동광 평대의 풍력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 너문에 이용 또시 심사 보류되었지 마심게 환경도시위원회는 너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출력 제어가 77차례나 이루어지는 등 넘치는 전력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풍력단지는 사업성이 떨어진된 판단한 것 닮은 게 마심 경호곡 공사 과정서 돌고래를 비롯한 해양 생태계에 대여영도 나쁜 영향이 우려되고 전자기파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였젠 지적하여 신계마심. 이번인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제주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요흐르기 제주시 신청사 신축 등의 내용이 도맞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하였다. 무상고안한 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 부담이 너무 큰 안에 내년 지방선거 후재로 미뤄 차기 도정신 뒤 선택하는 것과 바람직하든 하는 것 닮은 게 마심. 제주시 신청사 계획은 너문해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심사가 보류되어 났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신들의 제주 관련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다.
제주도관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는 요호르기 제주에서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랑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신 뒤 이 자리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소산 팽화공원의 활성화 사업과 하수처리광 의료기반의 확충 등 12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차원의 해결광 예산 지원을 건의하였다는 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주 지역의 현안과 예산 반영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였지 넘엉 제주도민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필요한 숙제를 챙기켄 고라지 냅니다. 아이고 오늘 따뜻하고 하니까 눕고 싶다. 눕다는 눕다라는 뜻 아닌가요? 눕다라 하는 말은 몸을 바닥에 대어서 평평하게 하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눕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눕다는 표준어 눕다에 해당합니다. 눕다라는 말은 표준어 눕다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석석한 구들에 눕지 말라, 차가운 방에 눕지 마라라든가 눕지 마랑 일어서라, 눕지 말고 일어서거라 하는 뜻처럼 쓰시면 됩니다. 눕다를 왜 눕다라고 하나요? 방언의 매력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표준어 눕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주어 눕다에 해당되는 말은 표준어처럼 눕다라기도 하고 아니면 기억 받침서 가지고 녹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결국 제주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녹다는 새로 생긴 어휘에 해당합니다. 이런 나무숲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동백동산으로 유명한 곳을 저희들은 선을 곧 그렸습니다. 선을에 있는 숲 하는 뜻입니다. 나무하러 고지에 간다 할 때 고지도 나무하러 숲에 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인 경우는 곳 또는 고지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도광 제주도교육청이 2년 만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점스다. 제주도가 굳는 걸 보난 현재 두 기관은 교육행정 의제를 정하는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신 뒤 다음 주 안이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이 참석하는 행정협의회를 열 거라는 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선 무상교육 예산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 닮은 디양 교육행정협의회는 매년 두 차례씩 열리게 제도화되었신 뒤 지난 2019년 후제 2년 동안은 헌철에도 열리지 아니하였다는 입니다. 대학교 수능시험이 끝난 후젠 거리 두기관 관계없이 도내 학교가 몬딱 전체 등교를 한다는 임시다. 제주도교육청은 수능 후제인 오는 22일부터 저슬방학 전입 과정은 거리 두기 단계관 상관없이 도내 학교 몬딱 전체 등교를 시행하겠다 밝혔다. 경호고 학교 안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급과 학년의 한화역만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거란 고라스다. 현재 60명의 인원 제한을 둔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도 22일부터는 도내 지역의 한화형 인솔자 고장 포함하민 99명 고장 확대되고 내년 3월 새 학기부터는 도외 여행도 허용한된 고람사. 제주경찰청이 신변보호 대상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에서 체험으로 인공지능 CCTV를 시범 운영하였사. 이번이 새롭게 도입한 CCTV는 안면인식과 침입감지, 실시간 비상알림 기능을 고천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집 주변을 배회하면 신변보호 대상자신들의 자동으로 알려준된 거랍니다. 경호공 녹화만 대원한 기존 CCTV광 토막에 경찰서 상황실광도 연동이 가능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경찰청의 설명이오다. 경찰청은 제주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는 입니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어쿠다 펜한들러십사에